이야기만 하면 정대택이를 병신을 만들어 죽여버린다. 내가 김충식이도 검도 유전한다. 볼펜 안 자르면 대택이 눈깔을 캐버렸다. 그래도 안 되면 나 살만큼 살았다. 정대택이란 놈 차로 밀어 죽여버리면 된다고 전해라. 하기에 증인은 휴은순에게 약속대로 이행해라. 악하게 돈 벌어 뭐하냐. 휴여사 먹고 살 거 있지 않나 하니 휴은순은 긍정적으로 이해하며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여 헤어졌죠. 야, 무시무시하네. 나도 오늘 이거 처음 보는데. 대검 수사관실 소속 직원들이 정치 성향에 따라 유튜브 채널을 나누고 모니터링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진보 측은 서울의 소리, 김어준의 뉴스 공장. 담당관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었나? 윤석열 총장 장모 관련해 서울의 소리에서 많이 언급하더라. 피해자라는 사람이 나올 때 한 번씩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여다보라고 했다. 내일아! 대검 수사관실 소속 직원들이 정치 성향에 따라 유튜브 채널을 나누고 모니터링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유튜브 채널 나눈다는 건 진보와 보수를 나눈 거예요. 특히 윤석열 총장은 가족과 관련된 사건은 판결문을 찾아보기도 했다.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증인신문을 요약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저 대표님이 공수처가 되어보세요. 공수처. 예. 네,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뭐 예, 제가 수행하지 않던 업무인데 갑자기 그 시점에 일이 생긴 이유를 아는가? 제가 이제 증인이에요. 예. 모르겠다. 좀 부담스러운 업무였다. 어떤 점에서 부담스러웠나요? 증인 매일 유튜브를 쳐다보고 들어봐야 하니까 안 하던 업무를 하니까 부담스러웠다. 업무량이 많았다. 진보 측은 서울의 소리, 김어준의 뉴스공장, 시사타파 TV, 보수 측은 가로세로 연구소, 펜앤드마이크, 황장수 등을 보면서 검찰 관련 발언이 나오면 발언 취지를 기재해서 보고한 건가? 그렇다. 진보 보수 좌파 우파식으로 정치 성향을 구분해서 유튜브 출연자 발언을 정리하는 게 수사정보의 수집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가? 진보 보수를 나눈 건 내가 아니지만 나눠서 본 건 맞다. 진보 유튜브는 검찰을 계속 비판하는 쪽이었고 보수 유튜브는 반대편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양한 시각으로 들여다보자는 취지로 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 예, 유튜브를 분석 보고할 경우 담당관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었나? 윤석열 총장 장모 관련해 서울의 소리에서 많이 언급하더라. 피해자라는 사람이 나올 때 한 번씩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여다보라고 했다. 2020년 4월 2일 8시 13분 김영일, 성상욱, 이몽석 검사에게 2020년 4월 2일 윤석열 일가 사기 피해자 녹취 파일을 보고한 이유는 2020년 2월 12일 백은종 전대택 기자회견 후 윤석열 등 고소고발. 당시 피해자들이 대검 앞에서 집회도 하고 좀 시끄러웠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려고 해서 작성했다. 증인은 정대택 씨,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법적 분쟁이 있던 사람 판결문을 검색했는데 그 이유는? 정대택이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서울의 소리에 많이 나왔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려고 봤다. 판결문을 검색한 다음 무슨 짓을 했는가? 대답 없어요. 못하겠어요. 구체적으로 실명과 지명까지 검색했는데 유튜브를 보고 단순히 궁금해서 했단 말인가? 유튜브에서 사건이 언급되고 하니 위에서 지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건 맞습니다. 2020년 4월 3일 오전 8시 33분경 뭐 이런 등등을 검색한 사실이 있나? 어떤 경위로 2시간 동안 6회에 걸쳐 검색했는가? 답변하세요, 정의는. 오전 8시 이전에 제1담당관 김영일 검사에게 일보했는데 1담당관이 YTN인가 아침 TV를 보여주면서 저 제보자 X라는 사람이 지 아무 땡땡이라는 거 했다.
그래서 사무실로 돌아와서 검색해봤던 것 같습니다. 예, 증인과 임홍석, 성상욱 검사 포함해 다른 수정관실 직원들도 4월 3일 지 아무개 실명 판결문을 검색했다. 일 담당관에게 지시받은 적 있나? 만약 지시했다면 다른 수사관에게 시키지 않았을까 싶은데 굳이 내게 판결문을 출력해오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기용 씨 진술 한번 들어봅시다. 이것도 그 똑같은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정영철 기자가 말했듯이 정대택에게 불리한 진술은 최은순, 백윤복, 김충식이에요. 그런데 정대택이 유리한 증언을 한 사람은 9명이에요. 9명. 그 중에 한 명이 이기용이에요. 이기용은 누구냐? 최은순과 먼저 알던 사람이고 최은순은 죽은 남편과 지인이고. 증인은 1980년대 양평에서 농장을 경영하며 최은순 씨와 본 남편 김감섭 씨와 거래 관계로 최은순을 알게 되었고 김충식을 알게 된 동기는 1999년 3월 초순경 거창에 있는 지인이 세금 포탈 문제로 조사를 받는 문제를 상의했던 이창선이 검찰과 두터운 인맥이 있다고 김충식을 초과해 알게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김충식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해 경찰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는 이종배 소개로 교위 장로라는 김충식을 알게 되었다고 했으나 이 사실 확인서에서는 김충식의 다른 범죄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그냥 그렇게 적었으나 앞에서 증언한 내용이 정확히 김충식을 만나게 된 경위지요. 네, 그 맞습니다. 예, 1999년 5월경 김충식과 지원순을 사업장 소개시켜 주었는데 얼마 후 지원순과 동거하던 김세화를 만나게 되어 그로부터 분노 섞인 이야기를 들으니 김충식의 횡포로 김세화는 지원순과 헤어지고 김충식, 지원순 두 사람은 내려 관계로 동거 중임을 알게 되었죠. 네, 맞습니다. 그 김아무개 씨가 최은순의 전 김세화 씨지 김아무개 씨요. 네. 저기 김대화 씨가 네. 김충식이가 이제 그런 사업 관계로 기기용 씨는 최은순과 알게 해줬는데 네. 둘이 정이 동거 생활하면서 김재화를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네. 김재화 씨는 화가 나니까 그때 소문은 트렁크에다가 도끼를 들고 다니면서 다녔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예. 정의는 이종배에게 최은순과 피고인 간의 약정에 관해 처음부터 이 얘기해보라고 하였으나 이종배는 처음 소가할 때부터 이익금은 반분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최은순 김충식 앞에서 명백히 하였죠. 네, 맞습니다. 예, 이 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게 저기 이기용이요. 이기용. 문하는 정의는 문은, 이종배. 문은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 답은? 최은순이? 아니, 이기용. 아까 최은순의 지인. 이기용. 이기용에. 이게 쭉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예. 아니, 그냥 놔두세요. 이기용, 거기. 이기용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아, 그냥 올리지 마요. 예. 눈. 그래서 지금 여기 또 물어봅니다. 최은순이 화를 내며 원장님은 이제 김충식은 이종배를 크게 생각하시는데 왜 정대택이 편만 드느냐? 이익금을 반반하기로 하였으나 이제 미워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니 이제 답이 나왔네. 정대택 회장이 미워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답이 나왔잖아. 다 들어봐요 또. 하길래 이종배는 정대택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정대택 말이 맞으니까 하는 말이요 하며 이성을 찾으셔라는 말까지 하고 헤어졌죠. 맞습니다. 예. 증인은 2003년 10월 초순경 3, 4일 전 목포에서 지은순의 전화를 받고 서울에 올라와 석촌호수 쉼터에서 지은순과 김충식을 만나 대화를 나누나 지난 9월에 만나 했던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이번에는 김충식 소개로 롯데월드 로브라운지에서 일면식이라는 조폭이 있는데 웃네. 에, 김태촌이 버금가는 조폭이라 하며 하시더라도 이야기만 하면 정대택이를 병신을 만들어 죽여버린다. 내가 김충식이도 검도 유전한다다 볼펜 한 자루면 대택이 눈깔을 캐버렸다. 그래도 안 되면 나 살 만큼 살았다. 정대택이란 놈 차로 밀어 죽여버리면 된다고 전해라 하기에 증인은 지은순에게 약속대로 이행해라. 악하게 돈 벌어 뭐하냐. 튀어서 먹고 살 거 있지 않나. 하니 지은수는 긍정적으로 이해하며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여 헤어졌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죠. 네. 저렇게 공갈 협박을 했으면 볼펜으로 네. 눈을 찔러버린다 했으면 왜 공갈 협박죄로 고소 안 했어요? 그때 아, 얘들은 네. 그 무렵에 제가 아니 무시무시하게 태초님보다 더 조폭이라는데 누구예요? 응대나는 애가 네. 있어요. 저 청량리에. 네. 청량리에 있어요. 지금 형무소가 있는 걸로 아네요. 청량리에 조폭이 있어요. 야 무시무시하네. 나도 오늘 이거 처음 보는데. 네. 네.